나 손냄새. 와, 비슷한 눈에. 이거 옆집 줄리엔네 집 갖다 주고 와.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알았어. 김지원님이 손은 한겨울에 옷방보다 따뜻한 맛. 김지원님 웃음은 호흡 곤란 산소지원 세계 최강 깔깔. 네가 웃으면 크리스탈도 빛을 잃고 말지. 김지원 웃는 모습 넘버원. 웃어라 지원 스마일 넘버원. 너의 웃음은 배꼽에 소금처럼 반짝거려 수정보다 빛나는 그 스마일. 웃어라 지원 스마일 넘버원. 예. 김지원 웃는 모습 억수진 짱구 정말 스마일. 왠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오빠 고마워요. 이걸 진짜 네가 만든 거야. 너 진짜 멋지다. 진짜 기통자. 이건 녹음해주면 내가 벨소리로 만들게. 나도 벨소리로 하고 다니면 좀 재수 없겠지? 하나도 재수 안 없다. 딱 네한테 맞는 노래니까. 놀고 있네. 어 수정. 왔어? 이거 드시래요. 어 아, 빈됐다. 땡큐. 내 노래를 가사만 바꿔서 김지현을 줬다 이거지? 니 싫다며. 이게 네 노래였어? 그래. 왜? 뿡이다 이씨. 뭐? 네가 웃으면 크리스탈도 빛을 잃지? 저기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금연클리닉 홍보 자료요. 이대로 넘기면 되는지 좀 봐주실래요? 놔두세요. 볼게요. 수사는 좀 진전이 있나요? 네 범인의 윤곽이 좀 좁혀지네요. 이 사람들은 일단 아니고. 아 그분들은 아니에요? 왜요? 아 방금 알아봤는데 2, 3층 직원들은 전부 연수 갔다가 점심시간 지나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인은 1층 직원 13명 중에 있는 거죠. 그럼 저도 빼야겠네요. 저도 1시까지 교육받았으니까. 아 근데 그 교육 보통 1시까지로 돼 있지만 오전에 끝났는데? 오전에 끝나지 않았어요? 아 맞다 오전에 끝났다 참. 그죠? 보통 그렇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눈꼽만큼의 가능성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보는 게 수사의 기본이라. 말했듯이 일종의 요식 행위니까요. 줄리엔 전화했는데. 핸드폰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사무실에서 찾았어. 여보세요? 아 끊어졌어. 아 근데 그 벨소리 뭐예요? 되게 좋다. 아 승윤 만든 노래. 기똥자게 좋죠. 오 좋네요. 김지원님이 손을 그 노래 부르지 마 엄마. 뭐 그런 걸 부르고 있어. 김지원님이 손은 한겨울에 밤보다 따뜻한 맘. 삼촌! 아 무슨 부른 노래가 없어서 그런 거지 같은 노래 불러? 아 아까 승윤 자식이 와서 계속 불러서 그런가? 입에 붙었네. 김지원님이 뭐야 이씨. 아빠 나 완전 기분 꿀꿀해. 김지원님이 손을 오마이갓. 어? 왜? 아빠까지 왜 그래 진짜? 뭐 이런. 좋아 내가 훨씬 더 중독성 있고 아주 독약 같은 노래 만들어주겠어. 범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폭죽 속에 있는 색종이실이요. 근데 왜 이걸로 범인 윤곽이 드러나요? 이게 여기 의자 밑에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오전에 휴게실에서 임간호사님 생일 축하 케이크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은 우리 진료실 직원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그럼 저도 생일 케이크 자르는데 없었으니까. 아 진씨도 생일 케이크 자르는데 없었나요 참? 네. 아 근데 우리 진료실 사람들은 휴게실에 수시로 들락거리다가 신발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수사상 요식 행위니까요 뭐. 됐어. 완벽한 안수정송이야. 이제 유행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엄마! 내가 안수정송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 뭐? 김지연송보다 100배 좋아. 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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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안수정 수정. 무슨 노래가 그러냐?
왜 자꾸 들으면 엄청 중독성 있어. 안수정 안수정 안안수정 수정 안안수정 수정 수정이 기가 막혀.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 그만해. 그 거지 같은 노래 몇 번을 부르냐. 아 이 노래 자꾸 들어야 중독된다니까. 안수정 안수정 안안수정 수정 안안수정 수정 수정이 기가 막혀. 와다다다다다.